부산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씨앗 호떡. 식빵과 견과류, 달걀만 있으면 집에서도 엄마표 씨앗 호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빵을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리면 촉감이 부드러워지는데요. 그런 다음 밀대로 밀거나 넓은 주걱으로 꾹꾹 누릅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를 먹기 좋은 크기로 부수고 꿀을 두 숟가락 정도 넣어 버무린 뒤 식빵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식빵을 두 개 겹쳐 빵과 빵이 잘 붙을 수 있게 달걀이나 메추리알을 풀어 꼼꼼히 바르고 둥그런 그릇으로 누르면 끝! 호떡처럼 둥그랗게 찍어내면 되는데요. 잘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이대로 올려 살짝 구우면 맛 좋고 몸에 좋은 씨앗 호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잘라낸 식빵 테두리,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그릇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30초 녹인 버터를 둘러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이대로 프라이팬에 올려 노릇하게 구운 다음 설탕을 솔솔 뿌리면 달콤하면서도 바삭한 식빵 러스크가 완성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받는 게 중요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동네 의원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진료를 잘하는 가까운 의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큰 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은 물론 약제비나 진찰료를 아낄 수 있고요. 의사와 환자 간의 친밀감을 쌓기 쉬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무기를 사용하다 보면 호수가 짧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빨대와 너트 몇 개만 있으면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수가 한쪽으로 치우칠 땐 호수의 마개를 빼고 너트를 여러 개 끼우면 되는데요. 너트는 선원숍이나 대형마트, 철물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너트가 스테인리스 스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부식이 잘 되지 않고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수가 짧아서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땐 호수에 빨대를 끼우고 빨대 끝을 사선으로 자르세요. 내용물을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담아 쓰는 분무기, 호수 세척도 중요하죠. 분무기에 따뜻한 물을 붓고 그 안에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씩 넣어 뿌리면 호수 안에 낀 때를 깨끗이 없앨 수 있습니다.